여러분 안녕하세요. 핫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자기 며느리와 손녀를 오지게 괴롭히다가 비참한 말로를 맞이하고 있는 그런 할매 데리고 왔습니다. 그럼 봅시다. 제목. 저승각이 일보 직전에 갑자기 당신 손으로 이혼을 시킨 며느리가 너무 보고 싶다는 할머니. 그거 알아요? 당신 벌 받은 거예요. 원지. 이혼했는데 할머니 아프다고 만약에 이대로 돌아가시면 가야 돼요? 저도 포함되는 이야기지만 그래도 엄밀히 따지고 보면 제 이야기라기보다는 저희 엄마의 이야기입니다. 본문은 빠른 전달을 위해 음성체 쓸게요. 엄마랑 아빠랑 이혼한 지 아직 1년도 안 됐어요. 저는 엄마랑 사는 중이고 남동생은 아빠랑 사는데 쓰니가 한 20대 한 중반쯤 되는 것 같아요. 엄마랑 아빠랑 연락 절대 안 해요. 엄마가 이혼하던 날에 아빠 보고 개자식이라며 바로 차단했고. 물론 저도 이거 100% 동의해요. 내 아빠지만 사람 아니거든. 그러던 중에 바로 어제 동생 놈한테 연락이 왔는데요. 할머니가 갑자기 아프시다고 또 워낙에 고령이라 그런지 상태가 너무너무 심각하대요. 아니 그냥 오늘 내일 한다며 나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뭐 어쩌라고 이랬는데 얘가 아니 할머니가 이래 됐는데 엄마는 안 오더라도 누나는 와야지 이러는 거예요. 아 물론 지가 봐도 엄마가 안갈 거라는 거잘 아니까 그래서 이런 소리를 했나 본데. 아니 그럼 나는 뭔데? 나뭐 할머니가 어디 엄마만 괴롭혔나? 나는 안 괴롭혔냐고. 저 분명히 말하지만 엄마랑 아빠가 이혼한 거요. 순수하게 아빠 당신 탓도 물론 있지만 그 배후 핵심 90%는 할머니야. 할머니가 며느리인 저희 엄마를 진짜 죽도록 괴롭혔고 거기다 남아선호 사상도 진해서 맨날 손자만 우쭈쭈하고 손녀인 나는 그냥 찬밥 아니 곰팡이 밥이었어요. 이거 하나하나 다 쓰면 내용이 너무 길어져서 쓰진 않겠지만 그래도 이해를 돕기 위해 살짝 언급만 해보자면 일단 아이고 이년 저년 썩을 년 이런 소리는 기본이고 쌍욕 역시 어마어마했어요. 그리고 여기에 많이 올라오는 그 미친 시짜 할매짓 하는 것들 있죠. 그런 짓거리 다 했다 보면 돼요. 물론 저한테도 그랬어요. 아이고 GM이랑 똑같은 년 이러면서 또 곰팡이 취급하고. 참고로 다 같이 살았다 합니다. 합가. 여하튼 이혼하고 아예 한 번도 안 보고 살았는데 주변에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되냐 물어봤더니 아무리 사이가 안 좋고 거지 같아도 그래도 계속 같이 살았고 엄마랑 아빠가 이혼을 했다지만 즉 엄마한테는 그냥 남이겠지만 너한테는 핏줄 아니냐. 아무리 끊으려고 해도 안 되는 천륜이고 영원히 할머니와 손녀라며 안 가면 안 된대요. 저라도 돌아가시면은 반드시 100% 후회할 거라며 꼭 가야 된다. 다들 이런 소리만 하더라고. 엄마한테 물어봤더니 엄마는 뭐 당연히 안 간다 그러고 동생은 누나라도 와야 된다며 난리를 치는 중이며 또 엄마가 안 간다 하니까 아빠한테도 연락이 왔는데요. 야, 너가 엄마 안 오면은 네가 묶어서라도 강제로 끌고라도 와. 이러더라고요. 안 그러면 엄마랑 저둘다 절대 가만 안 두겠다고 협박을 하더라고. 할머니가 죽게 생겼는데 어찌 이럴 수가 있냐면서요. 그러다가 제일 마지막엔 할머니한테 영상통화가 걸려왔는데 우리 손녀딸 보고 싶다 이러더라고. 아 미친. 이거 나 살면서 단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던 할매 목소리고 특히 우리 손녀라는 말에 나 순간 소름 돋았잖아. 병 간호시키려고 이러는 건가 싶은 생각도 들고 그래서 그냥 바로 끊어버렸는데요. 이걸 어쩌면 좋을까요? 의견 좀 주세요. 요건 신고할 거야. 어른들의 현명한 댓글 부탁드립니다. 뒤에 더 있어요. 후기. 댓글 1번. 써니 아빠가 왜 바로 차단당했는지 바로 알겠네요. 아니, 이혼했는데, 그것도 나쁘게 이혼했는데, 자기 엄마 죽는 일로 연락을 왜 하는 거야? 그리고 지가 뭔데? 뭔데 사람을 오라마라 강제로 끌고 오니 이딴 소리를 하는 거야? 막말로 지 엄마가 좋은 시어머니 할머니였다면 오지 마라고 해도 갈 거야. 안 그래요? 그냥 이것들 버리고 엄마랑 써니랑 둘이 알콩달콩 잘 살아. 가지마. 2번. 안 가도 됩니다.
친척들이 뭐 손녀 안 온다고 욕할 거고 뭐 딸내미도 안 보낸다며 쓰니 엄마 뒷담화 오지게 할 건데 그래봤자 그욕 어쨌든 뭐 쓰니 면전에서 못하는 거니까 안 보는 거니까 그럼 당연히 엄마 귀에도 안 들어갈 테니 뭐 아무 타격 없을 거 아니야. 그냥 안 보고 말아요. 3번. 아이고 저 양반 꼬라지 보니까 지가 이혼한 거 주변 사람들한테 말안 했구만. 그것 때문에 지금 쓰니 엄마를 끌고서라도 데려오라는 거요. 쪽팔리니까 끝까지 뒤바뀌 모르네. 쓰니 거기 가는 순간 엄마 데려오라고 완전 난리 칠 겁니다. 큰일 나요. 4번. 아니 우리 엄마 괴롭히고 나를 동생하고 차별하던 할머니 저라면 절대 안 가요. 그리고 쓰니 아빠는 왜 그렇게 뻔뻔해요 사람이? 지금 감히 누굴 보고 오라 가라 끌고 오라야 미친 거야? 아, 누워있는 지 엄마가 끌고 와라! 이렇게 시켰나 보네. 이 얘기 들으면 쓰니 어머니 아마 이가 갈릴 거예요. 5번. 쓰니 아빠랑 동생이 살고 있는 집에 이제 여자는 하나도 없는 거죠. 할머니가 누워버렸으니까. 그러니까 할머니 돌아가시면 쓰니가 그 집에 가서 청소랑 빨래랑 식사 등등등 그런 걸 부탁인 척 강요하려고 부르는 거예요. 느낌이 온다. 이거 안 가셔도 됩니다. 아니, 안 갔으면 좋겠어요. 그냥 죽고 나면 딱 장례식장에서 손녀 노릇 마무리하고 아빠랑 동생의 식모 노릇은 절대 하지 마세요. 느낌 쎄하다. 가면 안 돼. 6번. 일단 쓰니 엄마는 안 가도 돼. 그리고 쓰니는 뭐 동생과 아빠와의 관계가 정말 정말 나쁘지만 않았다면 한번 가보는 게 나을 것 같기도 해요. 근데 이게 또 한편으로는 괜히 쓰니만 갔다가 거기 있는 온 집안 식구가 엄마 뒷말하는 거 듣고 올까 싶어서 그게 좀 걱정되긴 한다. 7번. 뭐? 아니 오늘 내일 하는데 영상 통화를 걸었다고? 그 쓰니 할매 진짜 아픈 거 맞나? 아 이거 수상한데? 추가. 오늘 내일 한다는 소리 들었을 때별 감정 없었고, 영통이 걸려왔을 때는, 뭐야, 오늘 내일 한다더니 영통할 힘이 아직 남아있어?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라고 왜안 들겠어요? 여하튼 화면 보니까 할머니 코랑 손에 막 여기저기 막줄 같은 게 주렁주렁 달려있긴 했는데, 그런 모습 봐도 딱히 뭐, 솔직히, 뭐 남이라 생각해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아무 걱정 안 되더라고. 천연 척어! 나중에 시집 가면 남의 집 식구다! 해주지 마라! 이런 말을 항상 들으며 살아야 됐고, 그냥 먹는 것부터 자는 거, 입는 거, 쓰는 거, 그냥 차별밖에 안 받았어요. 그리고 정말 웃긴 게, 집에서 엄마랑 저한테만 존댓말 쓰게 만들고, 아빠랑 동생은 반말하라고 했어. 할머니한테. 잠옷도 그래. 늙은 자기는 이쁜 거 입고, 손녀인 저는 반바지도 야하다며, 아이고, 여름에 긴 바지를 입어라. 입어야지, 여자가 돼가지고. 이런 할매였어요. 나 태권도 배우고 싶었거든? 그런데 기집애가 그런 걸왜 하냐며 절대 안 된다고 막더니 동생은 바로 보내주고. 거기다 남자가 주방에 가면 큰일 나는 줄 아는 사람이라서 무조건 엄마 아니면 저였어요. 그리고 엄마 출근해가지고 집에 없으면 밖에서 친구들과 놀고 있는 나를 그렇게 찾았고, 어서 와서 너가 동생 밥 차려라. 걔 난리를 치던 사람이야. 아니 밥도 밥이지만 맨날 뭐네 동생 물 떠다 줘라 과일 갖다 줘라 뭐 해줘라 뭐 해줘라 동생은 맨날 우쭈쭈 사랑만 받고 자라서 당연히 아픈 할머니가 걱정되겠죠. 근데 나는 그냥 감정 자체가 없어. 그리고 엄마는 이런 나조차도 감히 범접이 안될 수준인 거고요. 사실 이거요 맞아요 여러분 제편 들어주세요 이러면서 쓴거 맞습니다. 어차피 안갈 거거든. 나안갈 거야. 아니, 아니. 정확히 99%는 안 가는 거지만, 그래도 정말 혹시나 하는 그1% 때문에 살짝 고민이 되긴 한 거거든요. 여하튼, 엄마랑 저는 서로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안 가기로 했어요. 물론 죽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안 가요. 댓글 감사드리고, 그럼 안녕히들 계세요. 댓글 1번. 처음엔 그냥 죽기 전에 참회를 하려는 건가? 그런 건줄 알았거든. 아니, 최악의 경우 자기 병간호 해달라 이런 생각했는데 추각을 보니까 알겠다. 이거였네. 자기 아들 손자 식모 구하는 거야. 와, 소름 돋아, 이씨. 2번. 다 떠나서 쓰니 당신은 누구의 자식입니까? 부모의 부모님이 돌아가시게 생겼는데 그길안 가겠다고? 뭐? 나중에 죽어도 안 간다고? 아니, 그럼 앞으로 누구의 장례식장에 갈수 있는 겁니까? 쓰니한테 잘해준 사람한테만 갈 겁니까? 어? 천륜 아니야, 천륜! 아니,
엄마랑 사는데 엄마 자식이지. 이딴 게 질문이냐? 2번. 그렇지. 죄를 지었으면 죽기 전에 그죄다 받고 가야지. 깔깔깔깔. 3번. 미운 건 미운 거고, 그래도 도리는 해야 됩니다. 아니, 아무리 그래도 친할머니인데 이렇게 돌아가시면 손녀는 당연히 가야 하는 게 맞는 거 아닌가요? 왜안 가요? 아무리 미워도 가야죠. 5번. 일단 뭐 절대 최고도 안 간다니까 다행이긴 한데 그걸 떠나서 후회 이질을 하는 것도 진짜 가짜니. 차라리 후회를 하는 게더 낫다는 걸 정말 모르냐? 가도 후회, 안 가도 후회할 거면 나 같으면 안 가고 후회할 거다. 6번. 아이고, 감히 기집애 따위가 재수없게 중환자 찾아가고 그러는 거 아닙니다. 저러다 지가 죽어도 마찬가지. 어디 감히 상주도 못할 기집이 장례에 참석을 합니까? 하기를. 할머니가 원치 않을 테니까 고인을 위해서 가지 마세요. 저도 그런 느낌 들었거든요. 보통 진짜 후회가 돼서 미안해서 그런 경우는 별로 없다고 봅니다. 병수발 아니면 자기 가고 나면 이제 아들 손자 밥 해줄 사람 없어서 그게 아니라 하더라도 그런 의심이 들 수밖에 없게 살았어요. 이런 사람들은. 그게 죄를 받는 거죠. 네가 해온 게 있으니까 그리 보이는 거다. 이렇게 말을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뉴턴의 운동 법칙입니까? 있지 않습니까? 속도, 방향, 힘을 알면 이게 어디로 갈지 안다는 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속도, 방향, 힘 맞습니까? 헷갈리네. 아무튼 과거를 보면 현재가 보이고 현재를 보면 미래가 보이는 거야. 그게 아니다 하더라도 지 탓이야. 어쩔 수 없어. 이걸 보고 업보라 그러죠. 뭐 개인적으로 믿진 않지만 어쨌든 간에 잘 가요. 2승에서 로그아웃. 감사합니다.